2014년 봄,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가라앉았습니다. 304명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침몰 7시간이 지나서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재난사고의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의 무능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재난사고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궤변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였습니까, 아닙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그런 재난에 있어서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휘 책임자들을 관리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재난을 관리하는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은 청와대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에 타워가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냐 아니냐는 소모적 논쟁이 벌어졌고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내용으로까지 진실공방이 번졌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훈령 제318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이건 아직도 살아있는 지침입니까? 아닙니까? 살아있죠? 네. 네. 자, 살아있으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 말은 모든 재난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 다시 말해서 지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틀립니까? 글쎄요. 저는 관리가 지휘 통제라 관리라는 단어의 뜻을 상황이 불리해지자 청와대는 재난사고의 컨트롤타워임을 명시해놓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올해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로 돌아간 뒤 조속한 지침 개정을 지시합니다. 국가위기관리지침이 아직 수정이 되지 않았느냐? 네, 조속히 지침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때 김기춘의 질책을 받은 이가 바로 신인호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이후 신인호는 부하 직원을 불러 7월 말까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지침을 바꿀 것을 지시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여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죠. 지침성은 법제처 심사필증을 받아야 한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7월 31일까지 수정해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지침 개정 절차를 거치지 말고 수정해서 시행을 하시죠.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전부 다 바꾸니까 그 전에 일부 수정만 합시다. 당시 신인호에게 지침 수정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 박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신인호가 왜 아직까지 지침을 수정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면서 질책하였는데 무척 서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4년 7월까지 법제처 검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침을 고치는 건 어렵다고 보고했지만 신인호는 밀어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절차를 거치려면 7월 31일까지 하는 것은 어렵고 그렇게 수정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인호에게 명확하게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7월 31일까지라면 그 절차를 무시하라는 의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신인호의 지시에 따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두 줄로 싹싹 밑줄이 그어지며 즉석에서 볼펜으로 수정됐습니다. 대통령 훈령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개정은
법제처에 개정 심사를 요청해 심의 필증을 받은 뒤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일선 부처에 배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와대와 신인호는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신인호가 김기춘의 지시를 받아 필사적으로 수정하려고 한 지침의 내용은 뭘까? 지침 제3조. 국가안보실이 위기관리를 위한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를 지우고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로 수정했습니다. 가장 민감했던 단어, 컨트롤타워라는 말을 삭제한 겁니다. 또 지침 제18조. 국가안보실장이 맡고 있던 안보재난 분야의 역할을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로 각각 역할을 나눴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재난사고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지침을 무단으로 바꾼 겁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지침을 수정하며 대통령 박근혜의 무능을 감추려 했지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년 뒤 박근혜는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용서류 손상과 직권남용 혐의로 신인호를 군검찰에 넘겼습니다. 1년 6개월 뒤인 지난 2019년 10월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복잡한 개정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군에 사용하는 비문 수정 방식으로 지침을 수정하는 등 막연한 생각으로 경솔히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하는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인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당시 신인호가 절차를 무시하고 지침을 고친 건 사실이지만 그게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겁니다. 현재 신인호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든 세월호 참사 당시 신인호가 지침을 바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했다며 박근혜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신인호 등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었고 오로지 주군인 박근혜 한 사람의 안위만 신경 썼다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과연 이런 자세가 고위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인지 따져 묻기도 전에 신인호는 국가안보실 2차장은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 소장입니다. 신인호 내정자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을 역임하였고 풍부한 실전 경험을 보유한 분입니다. 또다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